안녕하세요. 민주당 정봉주입니다. 오늘 민주당 8월 18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입장문 발표에 앞서갖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이 9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오후까지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저는 어제 오후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면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좀 수월하게 서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100만이 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 출마 입장문 발표에 앞서서요. 윤석열 국가 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등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세 줄 선전 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